안무를 저희가 꼽아봤는데 네네. 처음에는 뭐부터였죠? 쿵땅땅부터 쿵땅땅 네. 쿵땅땅 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. 네. 쿵땅땅 네. 쿵땅땅 때문에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릴까요? 네네 네. 하나 둘셋넷 쿵땅땅땅땅 아 쿵땅땅땅땅 쿵땅 이게 아니, 가사에 쿵땅땅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아니에요. 네, 네. 저희가 이제 안무 같은 거를 맞출 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카운트로 많이 맞추다 그쵸, 보니까 그쵸, 네. 이 부분이 이제 후렴구 넘어가기 직전의 부분이거든요. 딱 네. 들어가기 직전에. 포인트 안무는 울면 안 돼라는 그런 춤인데요.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눈물을 닦는 것 같은 손동작의 안무인데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네 보여주세요. 하름 나라의 멋진 소년을 보았죠. 네, 이 안무는 서서야 될 것 같아요. 아, 레 그러면 네 다 같이 해볼까요? 레이첼을 보여줘. 저희 노래를 불러요. 노래 불러줄게요. 네, 레이첼 양이 살짝 이렇게 해주면은 옆에서 노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얼음 나라의 멋진 소년을 보았죠. 얼음 나라의 멋진 소년을 보았죠. 안무 자체가 약간 발레 같은 느낌인 안무가 많아서 네. 이번에 이제 레이첼이 발레를 또 오래 배우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레이첼이 혼자 동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는데 이첼이 한번 보여줄까요? 네. 이 부분은 가사는 없어서 저희가 네, 중간에 네, 나오는 부분이죠. 따라단 이렇게 불러. 네, 그 딴딴따라단으로 주세요. 네. 여기부터 하나, 둘, 셋, 넷.